선생님도 네, 여보세요. 그 감독님이 네. 그빵그 먹기를 먹였을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옆에 있었던 분이 누구죠? 장윤정하고. 근데 장윤정하고 어차피 감독님은 그 혐의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같은 자기들이 고소되는 상대방이라고 부인을 하니까 그빵 먹인 것도요? 예, 다 부인합니다. 부인하는데 아. 찾아만 붙고 폭행 폭언당했다. 무슨 마음 오셨어 여기? 그빵 먹인 것도요? 예, 다 부인합니다. 부인하는데 감독은 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치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만들며 또 먹고 토하고 시켰습니다. 3일 공짜. 오케이.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 굽는 거 내가 책임지기로 했잖아. 왜? 왜? 아니요. 네가 얘기했던 거야. 그럼 되지 뭐. 먹고는 뭐 한다고 그래.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 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. 방법으로 성인 여성에게 갈비뼈가 금이 가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까?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. 왜 없어요? 만약에 그냥 여기서 수사가 아예 끝나는 건가요? 아니죠. 그러면은 검사가 자꾸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, 네. 공판이니까 그냥 재판, 직접 그 판사도 재판할 수도 있고, 네.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벌금 낼 수도 있고, 그래요. 근데 뭐, 김 선수는 한대 때리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, 그건 아마 벌금으로 안 나오겠나 싶어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도, 폭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건 아닌데, 대신에 이제 뭐, 선수들이 이렇게 연루되니까, 협회나 이런 데서 자체 징계나 뭐 감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우리 경찰하고 상관없는 거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대표팀 이상이라고 해요. 빨리 서주세요. 대표팀 수준? 훨씬. 내 수준이 그 정도 같아. 감독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. 너. 네. 일로 와. 일로 와. 너 감독님하고 나 잘 알지? 네. 너 우리 본지몇년 됐어? 8년 정도. 8년. 뒤로 돌아. 왜 거짓말해?